수요일 2023년 10월 3일입니다. 호! FIRE 파이어 국장이 충격적 폭로 이후 사퇴했어요. 무슨 충격적 폭로인지 저도 알고 싶어요. 미 재벌가 자제 배우자 문제로 가족과 의절. 어허. 살인 녹조,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유, 또 비가 와. 너 이거 루아랑 베일리스 그 결혼식 사진인가 보다. 이거 원래 있었나? 이 카메라 같은 거? 어째선지 데자부 같아. 아! 여, 조르지 경관님 어서오세요. 재미난 소식 있나? 바깥에 쥐는 전등 빼고 방금 보고 왔다네. 아, 데자뷰 맞구나. 무슨 소리?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괜찮죠. 또 정전이 오지 않게 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뒀어요. 좋은 소식이구만. 에, 그거 하나? 이런 날씨에 정이 드는 중이라네. 정말요? 그래. 물론 영원히 이러면 싫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이젠 천둥 소리가 사납지 않게 들려. 흥미로운데요? 그럼 어떻게 들리세요? 모르겠군. 그냥 이젠 무섭지가 않다, 랄까? 아무튼 주문 좀 하겠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몇 주 전에 내가 시킨 그걸로. 몇 주 전이라니요? 그래, 대충 그쯤. 자네가 새로운 티 셀렉션 홍보하고 있었을 때. 그리운 시절이네요. 아, 파이어요? 불타올랐던 그 음료요? 색이 흥미로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자네가 내왔던 그걸로 하지. 그럼 라이터를 빌려주셔야 되는데. 이거 먼저 봐야겠다. 호호호! 호! 아하! 둘이 손잡고 있는걸. 오, 이거는 하이드가 찍어준 갈라 사진인가봐요. 루아도 이제 결혼했다고 이렇게 올린 거군요. 실버 뭐야? 아, 여행 지금 다니는 도중에 찍은 건가봐. 잘 지내나 보다. 전 결국 애정으로 이 업계에 있는 것 같아요. 즐기자는 정신으로 계속해야죠. 나와 통하는 누군가가 그것도 같은 업계에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아주 훈훈합니다, 모두. 1일차 때 준 거?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인가요? 이건가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블루피라고요?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블루피, 블루피, 블루피인가요? 대충 먹여보고 결정할게요. Butterfly B. 안토시아닌스 한 잔이요, 경관님. 무슨 소리? 음료를 파랗게 만들어주는 걸 그렇게 부릅니다, 경관님. 어, 그렇구만. 여전히 잔디 같은 맛. 그래도 딸내미가 이게 스트레스의 직방이랬거든. 정말요? 지금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이, 걱정 마. 우리 딸내미가 좋아 죽으니까 한번 맛이나 보자고 한 걸세. 아, 그래요? 좋네요. 그 보통 블루피는 다른 재료들이랑 섞어 마시는 거예요. 다른 재료들 맛 돋보이게 해줘서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보기에도 이쁘고요. 그래 보이는구만. 이것만 마시면 잔디 맛밖에 안 나. 에, 그쵸? 그럼 따님이랑은 화해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잘 됐습니다. 경관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일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일이라? 아, 그게 겨우 며칠 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네. 많은 일이요? 허허, 인내심을 갖게 이 친구야.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모든 선수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 어, 또 누가 오나요? 둘. 좋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나? 말했듯이 여러 방면으로 뭐가 많았잖아. 나 혼자 전부 정리하기는 어려워. 그렇군요.
그거 아나 제모도? 무요. 한동안 이 늙은이는 고인물에 빠진 것 같았지. 흐르는 강에 뛰어드는 건 줄 알았는데 말이야. 얼마 안 있어 고인물도 강도 아니란 걸 깨달았어. 말하자면 진흙탕에 가까웠네. 오랜 세월 쌓여온 흙으로 가득한 진흙탕 말일세. 그런데 자,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진흙탕은 매번 청소가 끝나기 전에 말라버리는 걸세. 그래서 늙은이는 바닥에 박혀서 이따금 떨어지는 비물로 연명해왔지. 그렇군요. 허나 폭우가 지나가고 아주 작은 틈을, 희망의 틈을 발견했네.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흐르는 또 다른 개울로 이어지는 틈.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는데요. 알 것 같습니다. 왔다. 어? 루카스 강님, 요! 자네로군. 반가루! 경관님도 안녕!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말고. 자네 아주 들떴구만. 늘 들떴죠. 아무튼 경관님, 어떻냐고요? 그건 내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나? 그러게요. 설명해드려야겠지만 일단 우리 세모덕 주문 오케이? 안 돼요. 하하! 나는 블루피 라떼에 개쩌는 라떼 아트 그려줘요.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말을 전혀 안 듣는군요. 블루피 라떼. 블루피 라떼. 이런 블루피 라떼일까? 블루피 라떼에 개쩌는 라떼 아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영감. 개쩌는 영감이 필요한데요. 개쩌는 영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감성이 가라는 대로 오늘 호! 이거 약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절벽이고 여기 이렇게 낭떠러지 같지 않나? 개쩔죠. 개쩐다. 개멋있다. 이대로 줄까?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와! 개멋있다! 루피라떼 한 잔에 걸작 한 점 그려드렸습니다. 걸작이요? 자신감 멋진데요? 똥이요? 무슨 소리예요? 어? 인스타에 올려줄 건가? 아, 톰보다 칠해. 아무튼 건배! 어? 왜 걸작이요? 이러고 동의 안 하고 아무튼이라고 하고 지나가냐? 열받네. 좋네. 감사용 세모덕. 라떼아트는 거지 같아도 맛은 있나봐요. 저는 맛은 잘 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생긴 건 저래도 맛은 있다. 자꾸 막 잘 지내나? 만사 형통이죠, 경관님. 아가씨 기다리는 중입죠? 어, 리우나 형 오세요? 그럼요, 곧 와요. 지난 며칠간 저희 둘 다 정신 없었으니까. 실은 어젯밤 전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에? 왜요? 둘이 뚱땅뚱땅 제작하느라 정신 없어서. 쯧쯧. 어, 한번 볼까? 지금 올렸는지? 어, 안 올렸어. 올려줘. 빨리 올려줘. 이거 어렸을 땐가 봐. 얘 사진 진짜 자주 바꾼다, 얘는. 커피는 이제 안 마셔. 볶음라면, 하,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야. 소미 알파7은 소니겠군요. 내 근황 다들 알잖아. 영상 하나하나마다 틀을 깨는 중. 쯧쯧. 왜요? 뭔데요? 자네야 바쁜 꿀벌이니까 보통 사람 이상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 생활 습관까지 망치진 않았으면 좋겠네. 내가 벤시 신체 구조로 아는 건 아니지만 리오나 양 야간 운송업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아침까지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그럼 됐었구만. 내 말 싹이죠. 휴, 저 완전 맙소사. 이번에 내가 또 무슨 헛짓거리 했나 싶었다니까요. 에이, 그냥 질러본 걸세. 둘 다 어른이잖나. 참견만은 늑다리 행세 한번 해본 거지. 그래도 둘이 얘기한다니 다행이구만. 특히 첫 만남을 생각해보면 말일세. 진짜요, 장난 아니죠. 제가 말한 헛짓거리가 그런 거라니까요. 너무 숨가쁘게 살아서 나무를 못 보고 숨만 본달까?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 알고 가끔 한 발짝 물러나 볼 줄만 알면 괜찮아. 그럼요. 그럼 아까 새 팟캐스트 올리시느라 밤새신 거예요? 어, 맞아요. 봤어요? 무슨 팟캐스트? 제 토치레 링크 있잖아요, 경관님. 그게 팟캐스트였어? 경관님 봤어요? 어, 내 심장아. 귀신 추적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조명이 하도 어두워가지고. 아, 너무 어두웠던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귀신 추적 부분은 좀 즉흥적으로 찍었거든요. 그래도 경관님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세모덕도요. 말해줘요. 아, 올라온 건 봤는데 아직 볼 시간이... 죄송해요. 에이, 뭐 그럴 건 없어요. 그래도 시간 나면 꼭 한번 봐요. 그래요. 뭐, 난 귀신 추적인 줄 알고 나 알잖나. 그까지 다 안 봤어. 에이, 그래요. 그랬겠네요. 납득이 가요. 삐지겠다. 그래도 우리 딸내미는 끝까지 재밌게 보더구만.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레이첼도 나왔다던데. 당최 왜? 레이첼? 아, 우리 첫 게스트. 아, 그럼 세 분 저번에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촬영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즉흥적인 거라니까요. 그래도 이게 전부 귀신 추적 아니에요, 경관님. 그냥 관심 끄는 용인 거죠. 진짜 이야기는? 아, 알아. 딸내미가 요약해줬어. 그 거리랑 나무 얘기도 하지 않았나? 아, 그 이야기를 했구나, 팟캐스트에서. 바로 그거예요. 다 저희 계획의 일부라니까요. 응? 왔다. 어서오세요, 리오나양. 안녕하세요. 아가씨, 마침내 오셨네요. 좋은 저녁이야, 아가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 많이 막혔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기 전에 배달할 물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늦었네요. 죄송해요. 에이, 늦긴요. 내가 너무 일찍 왔지. 음료 드시겠어요? 네, 좋아요. 마일드 커피 한 잔, 가능하면 꿀을 많이 타서. 마일드 커피 한 잔인데 꿀을 많이 타요? 꿀... 커꿀꿀이요? 한번 해볼까? 꿀커피! 어? 이건가 봐. 나도 옛날엔 그렇게 자주 마셨지. 그래요? 그럼 자네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야, 이게 끝이야? 이 꼬마는 며칠 밤을 꼴딱 샜다는데 아가씨도 그러셨나? 네, 평소에 업무 일정 때문에요. 봤죠? 봤죠? 그래서요? 저희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경관님 이게 무슨? 참견쟁이 늑다리 행세가 더 하고 싶어서 말이야. 세상에. 아, 그나저나 바위 가게 알려줘서 고맙네, 아가씨. 어째선지 전혀 못 봤거든. 디스코파이 말씀이세요? 그래, 자정에 문을 닫더라고. 근처 술집 스케줄에 맞추는 모양이야. 퇴근이 이제 늦어져도 딸내미 파이 먹을 수 있지. 그렇군요. 잘 됐어요. 정말 경쟁업체에 고객들 넘기는 거 아니에요, 세모덕? 아이, 알아요, 알아요. 무슨 경쟁업체? 슬슬 저도 음식을 팔아야 할지도. 내가 놓친 게 있나? 저도 궁금하네요. 제 토칠 팔로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저희 브이로그 겸 팟캐스트 시작했어요. 그래, 어제 우리 딸내미가 1화 보더만. 좋아하시던가요? 좋아 죽던데? 웃음소리가 내 방까지 들리던데? 아, 다행이에요. 그럼 이 브이로그 겸 팟캐스트는 대체 뭐예요? 그래, 설명이 필요하네. 무슨 거리 싸돌아다니는 부분도 있던데 팟캐스트는 소리만 나는 거 아니었나? 시간 맞춰 들을 필요 없는 라디오처럼 말이야. 요새는 영상 있는 팟캐스트도 많거든요.
목소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요. 또 1화 후반에 카풀 팟캐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화에 두 버전을 낼 거예요. 음성만 나오는 버전하고 그 영상까지 다 나오는 영상 버전이요. 아, 그렇군. 둘 다 동시에 하는 건 힘들 것 같은데요. 계획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위대한 루카스한텐 껌이니까. 제 쩔어주는 인터뷰에다가 편집 스킬 덕분에 음성 버전에서도 액션 파트의 재미는 그대로죠. 그렇군. 물론 그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리오나 아가씨가 좋은 정보를 오디오로 채워주지 않는다면요. 목소리가 왠지 마이크에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레이션으로 넣기가 즐거웠어요. 게다가 첫 게스트로는 레이첼만한 사람이 없었죠. 새 싱글도 살짝 공개했다니까요. 덕분에 첫 화 조회수가 폭발할 거예요. 정말인가요? 잘 됐네요. 하지만 레이첼 형 매니저가... 아마 허락 안 했겠죠. 그래도 분명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두 분 며칠 밤새신 게 보이네요. 헤헤. 잘들 지내는 모양이구만. 자, 아가씨. 에? 공동진행자로 일하는 거 즐거운가? 그게 아직까진 흥미로워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오디션도 계속 찾아보고 실력도 닦아야죠. 그거면 난 만족하네. 그럼 첫 화에 또 어떤 게 나와요? 가서 보시라고요. 농담 괜찮아요. 시간 나실 때라도. 읽은 다음 볼게요. 그럼 루카스 씨, 아까 계획의 일부라고... 또 경관님,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모든 선수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경관님? 경관님이 설명하시죠. 그래 그래, 내가 설명하지. 제모덕, 우리 며칠 전에 한 얘기 기억하나? 어느 부분이요? 자네랑 갈라 씨한테 뭐가 좋냐고 물어봤잖아. 헛소문이랑 나쁜 여론 중에. 대답은 못 들었지만 말이야. 아, 네, 이제 생각나요. 그 둘을 합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요. 거기서 이 몸과 리오나 양이 나서는 거죠. 어, 경관님이 슬픈 차량 훼손범들과 만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부 들었죠. 뭘 노리고 그런 건지도. 자기들 친구가 나쁘게 기억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고. 네, 그냥 기억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경관님과 이야기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 행동을 동네 전설로 만드는 거죠. 아, 도시 전설이요. 그분들과 유족의 동의만 있으면요. 유족? 경관님이 고인을 아냐고 물으셨을 때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희는 파장이 비슷하거든요. 제법 걸렸지만 결국 연락이 닿았어요. 아, 그럴만도 하네요. 그럴만도 하네요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라. 그럼 촬영 훼손 행위를 도시 전설로 바꾸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도시전설은 보통 입소문에서 시작하죠. 절반의 진실, 절반의 과장으로 수많은 화자와 청자들이 만들어가요. 술래잡기 같지? 전부 거짓말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 건 전부 진짜라서 딱 좋죠. 조금만 틀어줘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틀어줄 필요가 있었나요? 덜 분명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다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죠. 전부 한 번에 설명해버리면 파고들 미스터리가 없거든요. 현상에 혹이 걸리면 사람들은 알아서 원인을 찾을 거예요. 바로 그때 나무에 얽힌 기나긴 실제 역사 때문에 계속 파고들려던 사람들은 미궁에 빠질 거예요.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득달같이 관련 영상을 올리겠죠? 후까시 많이 섞어서요. 그럼 끝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기억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어, 알 것도 같네. 어제 회차에 그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일부분만요. 몇 화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퍼뜨리려면 뭔가 있는 느낌을 심어줘야 하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충분할 걸세. 우리 딸내미가 쉬지 않고 물어보거든. 내 사건에 기반한 이야기라는 걸 알아서 학교 친구들한테 영상을 퍼뜨리고 있어.
물론 내 사건이란 이야기는 빼고 말이야. 안심이네요. 그래도 유망해 보입니다. 제 말이요. 대단해요. 따님께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경관님. 에이? 지금 아주 색다르지만 신나는데요? 예상대로 흘러갈지 어떻게 아세요? 아이, 모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 주기가 아주 쉽진 않다고요. 에? 엄청 자신감 있어 하셔놓고? 왜냐면 뭐든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요. 해보기 전까진요. 동감입니다. 자, 꼬마들, 새로운 첫걸음 축하하지. 누가 하나 언제나도 끼게 될지. 경관님도 인플루언서 하시게요? 하하, 상상이나 가나? 아니, 새로운 길을 걷는 거 말이네. 탐정 조르지 윌리엄스, 어떤 거 같나? 우와, 진짜로요? 리얼? 아이, 농담. 일까? 아유, 누가 알겠어요. 저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지해줘서 고맙네, 아가씨. 깔깔깔깔깔. 꼭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에? 왜죠? 아침부터 제대로 식사를 못했거든요. 정말 바빠서. 와, 인정? 그럼 곧 가요. 루카스는 남아도 돼요. 얼른 가서 호떡 먹고 올 테니까. 아이, 같이 가요. 파트너잖아요. 게다가 아직 얘기할 것도 많고. 아, 그러네요. 네, 괜찮으시다면. 잠깐, 가기 전에 세모덕에게 내리는 마지막 시험. 에? 시험이요? 에? 솔직히 이 카페 엄청 멋지거든요. 제가 아는 카페들 중에 탑급. 단골들도 충성도가 높고 말이에요. 그래서 휘황찬란한 별점 5점 루카스 인증마크 달아드릴까 하는데. 세상에, 진짜였군요 그거. 뭐가 말이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카페가 방금 가장 핫한 갱에 초대된 건가요? 이 시험만 합격하면 제 취향에 정확히 맞춘 음료를 만들어보세요. 에,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국 가게와 손님의 관계는 깊은 친밀감부터 시작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 아시는 걸 바탕으로 음료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커피는 못 마시겠지만 카페인은 필요하고, 단 걸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 식사를 놓치기도 하니까 풍부하게 순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조건을 다 맞출 특별한 음료가 뭘까요? 갑자기 퀴즈가 나왔어요. 찬데. 단 걸 정말 좋아하는데 또 부드러워야 돼. 노구꿀 어때? 젠장. 그러면 노꾸루 어때? 노꾸루. 하! 5 스타! 아직 완전 맞죠? 자, 주문하신 음료 자신있게 내드립니다. 와우, 군사해 보이는데 꼬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손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만들었으니까 5 stars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어때요? 따옴표랑 다 해서 말이죠? 완벽 그 자체. 진짜 별 5 받을 만한 접대입니다. 건배. 원샷 하냐? 어이, 뜨거워라. 아이 참. 아이, 한 번에 마실 필요는.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거. 아니, 저는 확인. 그럼 가자고요. 다음에 봐요, 경관님. 전부 잘 되길 바랄게요. 자네들도 마찬가지네. 안녕, 세모덕. 곧 또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귀엽다니까. 입 다 되었겠다, 그쵸? 식도 12지장까지 다 되었겠다. 그래서 우리 둘만 남았구만. 나쁠 거 없죠. 나도 곧 가야 돼, 교대 때문에. 아, 그래요? 뭐야? 아이, 프레야! 안녕, 세모당! 잘 지냈어? 이 기집애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프레야! 안녕하신가, 초록머리야? 경관님 반가요, 오랜만. 너도 반가라고 하니? 세상을 둘러보고 왔다면서? 아, 세상 전부라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디 다녀오긴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다, 프레야. 더 남아서 떠들고 싶지만 근무 때문에. 아이고, 아쉽네요. 보고 싶었는데. 그럼 다음에 봐요, 조르지 경관님. 다음에 보지. 세모덕한테 진실 알려주는 거 잊지 말라고. 진실? 나중에 보지, 세모덕. 그러죠. 진실? 진실?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온다고? 아. 자, 친구여, 버시여, 나의 친우여. 세모덕, 좀 어때? 왜 온다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왔냐? 아유, 뭐라고 하기 전에 말하자면 급작스러웠거든. 나도 이렇게 일찍 올지 몰랐다고. 그럼 왜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건데? 그게 일단 한잔하고 말해줄게. 맞다, 내가 여기서 처음 시킨 거 기억나? 에스프레소? 그래, 기억력 진짜 좋네. 휴. 나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꼭 지금처럼 비가 퍼부었지. 열린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보였어. 네 에스프레소는 인생 최고의 커피였다고. 고마워. 에스프레소 한 잔 부탁할게. 따따따. 그렇습니다. 시즌 1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자, 여기 프레야. 트리플 샷 에스프레소 한 잔. 아주 좋아. 오, 또 이 깊은 향과 탁월한 맛까지. 고마워. 그래서 경관님 말 무슨 소린지 이야기 좀 해볼래, 이제? 어떤 이야기 말이야?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니 뭐니 했던 그 말. 아, 글쎄, 그게 말이야. 빨리 말해, 기집애야. 뜸들이지 말라고. 아, 그래. 나 곧 작가 합숙하러 떠날 거야. 진짜 진짜 먼 동네로. 뭐? 무슨 소리? 알아 알아. 충동적인 결정이었지. 저질러버린 거야. 잘 알아. 오랜 친구랑 지난달에 지원서를 보내봤거든? 별 기대 없이? 근데 합격했어. 게다가 딱 올해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진짜 얼른 짐 싸고 준비해야 돼. 사기 아니지? 아니 당연히 아니지. 얼마나 오래 있으려고? 모르겠네. 몇 달? 그 뒤에도 계속 여행하고 싶을지도 몰라. 그래. 세모덕? 너 슬퍼? 아니. 나 없다고 슬퍼하지 마. 알겠지? 안 슬프다고. 아이고. 아무튼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빨리 해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잔뜩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말도 말아야. 패턴에 전부 다. 알았어. 전부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건데. 그렇게 한참을 떠들었다. 어머, 이렇게 끝인가 봐. 아쿠아는 자신의 게임을 작업하는 중이고 머틀이 종종 도와준다. 둘은 좋은 팀이다. 실버와 아만다의 여행은 생각보다 더 멀리까지 이어졌다. 그들이 런던, 시드니 그리고 몽골 초원에서 찍은 셀카엔 계속 떨이 나온다? 미모의 감각적인 웨딩 사진사 하이드의 명성은 시애틀에 널리 퍼졌고, 아, 펄! 갈라는 하이드를 그렇게 부르는 걸 즐긴다. 하이드는 불쾌해하지만. 루아와 베일리스는 큰 창문, 작은 정원, 침실 두 개인 작은 집을 샀다. 남은 침실은 베일리스가 작업실로 쓰지만 때가 오면 다른 가족이 쓰게 될 것이다. 오! 네코첼 바이 LME 콜라보는 싱글 하나를 제때 발매해서 성공이었다. 평은 갈리지만 진짜 팬들은 좋아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라고 레이첼은 말한다. 즉흥적인 기획에도 둘의 첫 브이로그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레이첼의 출연이 조회수에 한몫했다. 루카스의 제작진도 가세했고 몇 회가 지나니까 자신들의 고향도 다들 생각까지 하고 있다. 다룰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 사고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서 역사와 도시전설이 뒤섞여버렸다. 오! 재개발 지역까지 포함해서 추모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오! 아, 저 노움들이구나.
아, 모하마드 파미 한스니에게 이 게임을 바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끝나나요? 아, 메인 작가분인데 돌아가신 거라고? 아, 아, 트위터에서 본 적 있었던 것 같아. 아, 나왔다. 흠? 리오나 양,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여기 뭘 놓고 가서 가지러 왔어요. 에? 어떤 물건인데요? 괜찮아요. 찾았으니까. 이 의자 바로 밑에 있었네요. 정말요? 어. 셔터 내리기 전에 늘 전부 확인하는데? 살다 보면 그냥 놓칠 때도 있죠. 뭐지? 왜 그것만 파란색이지? 특히 매일같이 해본 일이라면 더. 동감입니다. 뭐든 두 번씩 확인하라는 하늘의 징조 같네요. 두 번씩 확인하라는 하늘의 징조? 두 번 플레이하라는 건가? 뭐지? 그럴지도 아닐지도 모르죠. 어느 쪽이든 분명 흥미로운 걸 찾으실 거예요. 또 시작이다. 심지어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얻을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나요. 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Pardon? 좋은 저녁 되세요, 세모더. 아,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리오나요. 뭐지? 오! 오늘 밤은 아무도 안 오는 모양이네. 아, 저거는 그래서 이 회차를 해보라고 알려주시는 거고. 그쵸? 아, 가서 그거나 확인. 어? 아씨, 개웃었다. 무슨 소리지? 여긴 지금 나밖에 없는데? 서랍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 무슨... 사라진 물건들이 다 여기 있잖아? 한참 전에 사라진 건데 이거?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제 그림의 일부분은 보셨지만 발견 못한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 곰돌이 지금부터 있다! 어? 대박!